하고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볼까? 자, 1번 문제 답 찾아와. 바로 답 나오겠지? 몇 번? 4번은? 콜린스 나오고 전문가 얘기 나오잖아. 찾을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뒷장 넘겨. 자, 2번 문제 찾아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끝장을 내거든. 우선 심의 하나 물어볼까? 기억니은 디을 미음 중에서 가장 아닌 게 어느 거야? 구성주의하고 안 맞는 거. 니을은 무조건 아니지. 그럼 공감하지 않아? 아까 지금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보조 역할이 하라 했지. 그치? 니을을 빼면 뭐는 아니야? 답은? 2, 4, 5. 이거 다 답 아니야? 그럼 뭐만 이제 판단하면 돼? 미음만 이제 판단하면 되지 않니? 미음 읽어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코 동일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 없다. 어때? 구성주의야 아니야? 여기 봐봐, 얘들아. 구성주의자는 학습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학습 설계 구성 과정이니까 각 개별적으로 하는 거잖아. 아까 대안학교도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치? 대안학교는 해결적인 거 아니야. 각자가 자기가 배울 걸 정하는 거지, 과목을. 그러면 맞아, 틀려. 맞는 거 아니야? 결국 동일한 형태가 아닌 거지, 그치? 아, 여기 봐봐. 동일한 형태는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학습이지 않나? 그냥 다 같이 놓고 그냥 가르쳐버리는 거잖아. 몇 번? 3번. 찾을 수 있겠어? 여기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좋아. 어떡하냐면 답을 쫙 보고 제일 아닌 걸 제외시켜버리면서 답을 정리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딱 마지막만 딱 비교하면 되지 않겠어? 자. 5번 문제 먼저 풀게. 5번 문제 풀어보자. 5번 문제 먼저 풀게. 근데 첫 번째 가로하고 두 번째 가로는 좀 모르겠지, 그치? 세 번째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 학습 모형에는 문제 중심의 학습과 상황 학습, 그치? 여기 봐봐.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그치? 상황 중심으로, 그치? 거기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주의가 맞는 거야? 구성주의가 맞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첫 번째 읽어봐. 비고츠키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우리의 지식과 가치는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구성주의 이론은 듀이, 피아제, 비고츠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이론이야? 듀이나 피아제나 비고츠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치?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 5번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좀 더의 지식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해 나가. 몇 번 답일 것 같아? 1번은 어때? 사실에 대한 기억, 개념의 획득, 개념의 일반화. 이거 구성주의야 아니야? 어디서가 아닌 거야? 여기 봐봐 얘들아. 이 구성주의는 학습자에 대한 개별적인 거였잖아. 일반화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2번은 어때? 2번은 어때? 학습자는 정보의 처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자의 정신적 활동을 강조한다. 어때? 이건 아니지. 문제 해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학습의 구성이었잖아. 3번도 아니지. 3번은 어디가 못마땅했어? 성취 기준식으로, 그치? 성취 기준식이 다른 말로 뭐야? 저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점수를 몇 점 맞아야 돼. 그치. 너는 이거에서 몇 등을 해야 돼. 이게 성취이잖아. 성취 기준이잖아. 이 구성주의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성적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그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되는 거야. 1등, 2등, 3등이 없는 게 대안학교잖아. 성적순이 아니야. 행복은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학교 아니야. 그지 않나? 금방 5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번 읽어봐. 5번 문제 두 번째 가로 읽어봐. 구성주의로는 뒤, 피아제, 비고츠키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4번.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새로운 표현들을 자꾸만 접하면서 가는 1번, 2번, 3번은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이지, 그치? 이건 전부 다 전통적인 거야. 자, 4번 문제 또 풀어봐. 어느 게 옳지 않나? 어느 게 옳지 않을까? 같은 걸 놓고 그렇게 문제를 바꿔가면서 내. 응?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찾았어? 자, 여기다 여기 봐봐. 손 들어봐. 1번 손 들어봐. 2번. 3번. 4번. 혜린이 왜 3번이라 그랬어? 여기 봐봐. 구성주의가 뭐라 그랬어? 다시 머리 들고 요거 다시 읽어봐.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설계 구성 과정이라 그랬잖아. 3번 읽어봐.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4번이 틀린 거지?
사본이 왜 틀린 거예요? 외질적인 그런 동기가 아닌 거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배운 거잖아. 아니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스님이 초밥 배우는데 스님이 어머니나 아니면 스님이 와이프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배우는 거야? 누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초밥 배워야지. 이러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해나가는 거잖아 학습을. 그치? 그러니까 외재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지. 그치? 맞나? 답은 4번. 4번이 틀렸던 거였지. 근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막 말을 바꿔가면서 내, 그치? 자, 뒷장 또 넘겨. 자, 6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걸까? 근데 이거는 그치 구성주의 교육 내용인데 7급 문제니까 한껏 이거는 어떠니 응용이 들어간 거야? 잘 연결해봐. 구성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찾았어? 학교 건물의 공기 오염도를 조사하고 근처 연못에서 서식하는 생물체와 침전물을 수집 분석하기, 그지? 맞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지? 쫙 구성해 나가는 거지, 그지? 오케이, 몇 번다. 근데 이런 거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냥 푸는 거거든. 한번 응용이 들어가 봐. 몇 번? 인지적인 조력이야? 실질적 과제 활용이야? 학습자의 사전 지식 활용이야? 맥락에 의거한 지식의 구성이 어느 거야? 2번이 맞지? 이거 실제 상황을 그대로 어떡하니? 그치? 활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 그대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스님이 그 표현 자체를 잘 보라는 게 이거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냥 듣고 그냥 해석해서 결정하는 거야. 7번 해봐. 요거는 뭐 갖다 놓고 들어와서 그치? 4번이 맞아. 나중에 발견 학습, 탐구 학습, 토의 학습, 프로그램 학습 이거는 나는 또 학습 교수법에서 얘기해 줄게. 지금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것만 또 다시 한번 들어봐. 뭐라고 또 설명했어? 지식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강조한다. 학생의 주체적 지각, 지식 형성이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학습자의 일상생활 밀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사고 양식을 분석하고 교수 설계를 한다. 그치? 요게 구성주의 이론을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응? 근데 다 같은 얘기지 뭐. 그치? 자, 8번 문제는 요거는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안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잠깐 얘기 좀 해줄게. 자, 머리 들어봐봐. 요거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 있고 안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스미 좀 이따 필기하라면 필기 옆에다 해봐. 배운 사람들은 기억해봐. 비고츠키 인지 발달 이론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스미 쉽게 얘기해줄게. 아니, 근데 인지 발달이라는 게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뭘 갖고 인지라 그랬지?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 그치? 이게 인지야.
그 사람, 여러분 학생들이 인지, 그런 인지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발달하는데 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들어, 들어. 비고치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은 우선 크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 요건 어떤 영역이야?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저는 어떤 교육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 있지? 그냥 뭐 교육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걷는 거, 뛰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배워도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어떤 영역이 있어? 뭐 스스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그치? 스스로 이제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치? 근데 여기 잘 봐봐. 이 영역은, 근데 이 영역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배우면은 되는 게 있잖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치? 이게 뭐야?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적인 게 뭐 있지, 얘들아? 여러분 배워야지 가는 건 뭐 있지?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배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는 타면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은 뭐야? 배워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배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 영역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요거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 배우는 거, 그치?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때? 배워도 못 하는 거, 그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 여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이제 교육인 거지. 그치? 학생들이 요 능력,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작고, 이게 작고, 이게 클 수가 있고, 이게 크고, 이게 크고, 이게 작을 수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 그치? 맞지? 능력에 따라 다른데, 이 능력, 이 영역을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넓혀주는 거지. 이렇게 확장해주면 이게 교육의 이제 역할인 거지. 이해됐어? 요게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게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야?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뭐야? 저거야. 여러분, 건물 질 때, 이렇게 건물을 질 때 옆에다가 이렇게 천막, 천 같은 걸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올라와서 여기다가 벽에다 타일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옆에 이거 보조대가 이게 뭐야? 비계라는 거야, 비계. 이 보조대를 비계라고 그래,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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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스코폴드라고 그래, 스코폴드. 응? 이 비계의 설정. 그러니까 이 역할은 교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학생한테 가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너 자전거 배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나 자전거 배울래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 있다가 내가 도움을 주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치? 한번 타봐. 그래서 뒤 잡아주겠지. 그치? 마치 그런 역할을 이제 교사 비계 역할, 비계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스카폴드, 그치? 교육 심리학에서 인지 발달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근접 발달 영역이 뭔지 알겠어? 비계가 뭔지 알겠어? 자, 그 밑에 그림 그려봐.
이것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지 구성주의 학습인 거지, 그죠? 일단 요거 좀 그리고 밑에 문제다 그려놔 이렇게 밑에 문제다가 자 그려. 나중에 교육 심리학 쪽에서 인지 발달 이론에서 배울 거야 또. 그러면 답 좀 한번 체크해 볼까? 근접 발달 영역, 요거, 그치? 거기 줄 한번 쳐줘봐. 아직 필기 안 됐어? 필기마저 해. 그러고 하자. 문제에서 근접 발달 영역 줄 치고, 코칭 관련해서 과제 보조를 위한 것 줄 치고, 그치? 교사와 학습자 공동 이루어지면 학습자에게 더 디딤돌, 학습자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치? 그랬으면 금방 뭐라 그랬어? 비계라 그랬지? 비계. 그치? 영어로 스카폴딩,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인데? 4번. 근데 이것도 구성주의 학습이 맞아. 일단 여기 봐봐. 여러분이 뭐한테 스마트 와서 뭐라 그랬어? 자전거 배울래요? 그랬잖아. 그치? 선생님이 거기서 옆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와서 스마트 얘기했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좀 더 영역을 이쪽으로 넓혀주는 거지. 그치? 맞나? 오케이. 그러니까 교육의, 비고측의 인지 발달이 중요한 게, 이 교육의 역할이 있잖아. 이 역할. 보조 역할. 비계 설정. 그치? 오케이. 자, 뒷점 넘겨. 자, 또 풀어봐. 자, 얘들아, 이제 소마하게 하자. 자, 구성주의 학습 이론 세 개 불러. 인지적 도제 이론, 상황, 정황적 교수 이론, 인지적 유연성 이론, 몇 번? 이거죠, 이거. 그치? 이거. 맞지? 어디서 딱 임팩트 있게 봤어? 영상 매체 이야기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거기 있잖아. 그치? 인지적 도제 학습은 현장 필드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10번 문제 또 풀어봐. 몇 번일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답에서 지금 답길이 어떤 충돌되는 설명이 있지 않니? 일단 1, 2번은 맞지?
교과간 통합적 과제나 문제를 해결을 제시한다. 매체를 활용해서 구체적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3번 읽어봐봐. 뭐라 그랬어? 지식이나 기능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한다. 복잡한 지식과 기능은 되도록 단순한 명료하게 제시한다. 자, 어느 게 틀린 거예요? 두 개 말이 지금 서로 틀렸잖아.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면 복잡한 거 아니야? 실제 상황과 똑같이 제시하는 거잖아. 근데 4번에 명료, 단순화시키, 단순화해서 명료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함축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잖아. 그치? 어느 게 틀렸을 것 같아? 3번 손 들어봐. 4번 손 들어봐. 왜 3번이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 봐봐. 얘야. 에이, 참말로. 저기, 초밥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이제 비디오를 보고, 이제 명상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초밥 만드는 이 학습을 단순 명료하게 되면 선생님이 배우는 게 어떨 것 같아? 제대로 못 배우지. 그죠? 그건 선수나 알아듣지, 그치? 생각지 초보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 그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치? 자세하게 실제 상황 똑같이 보여줘야지, 선생님한테, 그치? 그래야 선생님이 어떡하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그치? 여기 봐봐. 우리 옛날에는 인터넷상에 뭐 초밥 만들기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배워, 못 배워? 뭐,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돼 있잖아. 근데 유튜브 통해서 그냥 어때? 실제 상황과 똑같이 그냥 쫙 보여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게. 여러분, 요즘은 요리하는 게 너무 쉽지? 진짜 딱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지 않아?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딱 틀어놓고, 그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 진행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라면 어때? 엄청 맛있게 나오지, 그치? 응. 단순 명료하면 안 되지,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자, 11번 문제 또 찾아봐. 자, 한번 섬하고 또 한번 얘기해 볼까? 머리 들어봐. 1번, 2번, 3번, 4번. 너 유진이 몇 번이야? 몇 번?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이렇게 지식에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초밥 만드는 기술을 선생님한테 전이를 해야 되잖아. 그치? 몇 번인 거야? 3번에 뭐라 그랬어? 전이를 촉진한 추상적인 형태의 지식을 제공 어때? 틀렸지? 왜 틀린 거죠? 그치? 구체적인 걸 제시해줘야 되잖아. 그치? 아, 이 선생님한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뭐. 그치? 그럼 못 알아듣지. 영상 못 보지, 그치? 그지 않냐? 나머지는 어때? 지식이나 기능은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제공되어야 된다. 교실에서 학습하고 교집하기 필요한 것이 관계 형성을 돕는다.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서 능동적 문제기를 유도한다. 그치? 근데 4번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라? 구체적인 거. 그치? 그게 포인트 말이지, 그치? 자, 또 해봐. 12번 문제 또 풀어봐.
어, 같은 걸 놓고도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문제 딜이네, 그치? 찾았어? 몇 번일 것 같아? 답 정했어? 유진이도 정했어? 자, 머리 틀어봐, 이제. 1번 손 들어봐. 2번. 3번, 4번. 아니, 이 답은 왜 못 찾지? 니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응? 맞지? 아니, 왜, 이 문제는 왜 못 찾아? 2번은 맞지? 2번은 맞는 얘기지? 3번 맞잖아. 아까 혼자가 아니라 협동학습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앞에서 나왔잖아, 그 얘기. 어디서 나왔어? 앞에 와봐. 어, 어느 문제에서도 이 설명이 됐었니? 에이, 협동학습 해야지. 아니, 그 능동적으로 얘 생각을 발전시켜줘야 되잖아. 어, 앞에서, 아까 어디서 봤었지, 우리 그 문구가? 그래, 저기 있다. 구성주의 학습 이런 거 박스 봐봐, 박스. 아까 전통주의, 전통적인 교실하고 구성주의 학습 교실에서 마지막 봐봐. 학생은 주로 여럿이 함께 공부하는 특징을 가짐.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있잖아, 거기. 아까 스님 그래서 주방에서 동료하고, 그치? 그 배워가지고, 그치? 서로 간에 토론하고 막 그런 달 있잖아. 4번은 어땠어? 4번은 맞지, 그치? 어, 실제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학습과제로 지시 학습한 내용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도록 한다, 그치? 1번은 왜 틀린 거야? 1번은 뭐였어? 전통적인 교실에서, 학습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 그잖아, 얘들아. 이거는, 그지? 전통적인 교실이잖아. 아, 우리 여태 이렇게 교육받았잖아, 그지?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봐. 마지막은 출근 문제니까 생각을 또 잘하고 찾아내봐.
몇 번? 1번, 2번, 3번, 4번. 너 혜린이 왜 2번이야? 아니, 여기 얘들아 봐봐. 지식 얘기 나오면 이거는 전통적인 거 아니었어? 계속 흐름이? 2번은 사실이나 개념 원리, 지식의 요소 이해하는 것. 아, 이거는 전통적인 교실이지, 그치? 4번이 맞지, 4번. 아, 너 왜 2번이라 그랬어, 혜린아? 얘기해봐. 뭐? 뭐 때문에 2번이라 그랬어? 얘기해봐. 에이지, 학습자의 능이, 문제 해결 수행, 문제 해결 나와야지, 그치? 그래야, 구성주의 교습 이론 딱 나오지, 그치? 맞나? 자, 이제 여기 머리 들자. 일단 있잖아?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응? 그래서 매년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가량은 이건 제시가 돼. 응? 왜 그러는지 알겠어? 이유만. 학생이 어떤, 그치? 갖고 있는 개별성이나 특이성이나 이런 걸 살리는 학습 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시가 많아.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열세 문제 풀어줬잖아. 그치?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문제를 잘 비교해보면 다 흐름이 있잖아. 그치? 그걸 잘 캐치해서 종합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뒷장은 봐봐. 뒷장에는 기억, 연습, 전이, 망각 이런 얘기들이 쭉 돼 있지 않니? 근데 기억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 응? 그리고 전이, 전이는 줄 쳐봐. 이 전이에 대한 거는 그치? 이건 문제 전이에 관한 이야기는 문제가 좀 되더라고. 뒷장 넘겨봐. 3번의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것도 여러분들이 봐. 응?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전이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응? 얘기 됐어? 자, 전이가 뭐야? 읽어봐봐.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거, 그치?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걸 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무슨 전이 있어? 긍정적인 전이는 이전에 학습한 것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잘 기억되고 적용된다, 그치? 부정적인 전이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다음 과제를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치? 수평적인 전이는 학습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그치? 수직적인 전이는 이전에 학습한 것이 그보다 상위 수준 과제를 학습하는 데 적용한다, 그치? 전이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전이가 있어. 이거는 이해하고 말 게 없잖아, 그치? 읽으면 이해되는 거 아니야? 심하나 이거 물어볼까? 얘들아,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공통수학, 기본수학 배우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배워? 뭐 위에 있는 미적, 적분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잖아. 이거 무슨 전이야? 지금 네 개 중에 무슨 전이야? 수직적인 전이지? 수직적인 전이.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봐봐. 내가 음악을 배웠더니 수학을 잘했어. 음악에서 나오는 어떤 리듬과 그 상황에 대한 게 수학적인 논리하고 사면 통했어, 그치? 무슨 전이야? 수평적 전이지, 그치? 맞지?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이 자전거 타는 걸 배운 거야. 응? 자전거 타는 걸 배웠는데 이게 선생님이 수영하는 것에 방해가 돼. 수영하는 폼이 또 이렇잖아. 근데 자전거는 발만 이렇게 구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발 구르는 자전거 배우는 거는 내가 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전이가 된 거잖아, 그치? 이게 부정적인 전인 거지, 그치? 내가 자전거를 배웠는데 축구하는 것도 잘하게 됐어, 그치? 이게 뭐야? 긍정적인 전이겠지, 뭐, 그치? 그건 이해됐어? 전이의 종류,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 자, 뒷장 넘겨. 이 전이에 대한 것에 무슨 설이 있어? 형식 도야설 줄치고
인간의 로크가 주장한 것이고 인간의 능력은 교과를 통해서 단련이 되면 형식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그치? 형식은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낸다. 형식 도야서, 그치? 도야가 뭐지, 얘들아? 도야가 저거야. 도야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도자기 굴 때 이게 기본 틀이 있잖아. 거기다 딱딱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거야? 찍어냈잖아. 이렇게 톡톡, 그치? 그게 도야라는 거야, 도야는. 그러니까 형식도야서는 뭐야? 딱 집어넣고 찍어내듯이 형식이 있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가 뭐야? 일반화서는 주둔데 뭐야?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할 때 새로운 상황에서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일, 그치? 그 다음에 동일요소설은 뭐야? 전이는 최초 학습 상황과 동일 요소가 새로운 상황에 많을 때 나타나는 입장. 형태 이조설은 뭐야? 개개의 사실과 현상 등을 통해 일반 법칙을 이해하고 찾아내도록 가르치면서 전이가 일어난다. 그치? 그 내용을 읽으면 돼, 얘들아. 그거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선생님 뭐 들어가서 뭐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 그치? 얘기 됐어? 자, 문제 정도만 확인해. 자. 총 6문제인데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체크할게. 학습자 학생이 습득한 기억, 사고, 사회성, 기타의 지식활동, 사회 연결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의 본래 의미는 소실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학생이 습득하는 기억, 사고, 사회성, 그지? 이 학습활동이 도움이 되는 거지. 학습의 전이야는 2번은 수학 시간에 가감 성질을 배운 것이 물리 시간에 배우는 공식을 듣는데 도움이 됐다. 무슨 전이야? 긍정적인 전이 있지?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지? 에이, 그잖아. 수학에서 과학이 도움이 됐잖아. 그치? 얘기 됐어? 오케이. 뒷장 넘겨서. 인간의 정신은 기억력 주의력 상상 몇 개의 두뇌전 구성되어 있다 가정한다. 이런 능력을 근육의 단련과 같이 연습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양성되면 일상생활 다른 영역까지 전이가 일어난다. 그치? 딱 능력이라는 틀에 집어넣고 집어내는 거지. 그치? 형식 도야설이야. 응? 4는 전이론이 뭐야? 전이를 일반화한다는 게 일반화설이지. 뭐 답 좋네. 5번은 브루노의 학습, 발견학습과 가장 전이 있는 거는 브루노는 형태 이조설이야. 꼭 뒤 앞에 보면 있어. 자, 마지막 문제. 학습 전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1번 특정 장면을 학습하는 다른 장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그치? 수평적인 전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2번은 일반적으로 원래 학습 장면과 새로운 학습 장면이 다르죠. 전이가 촉진된다. 아, 이건 안 되지. 이러면 전이가 안 되지, 그죠? 맞나? 오케이. 정답은 2번. 여기 답이 돼야 돼.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고 문제 쭉 체크해.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해시킬 게 없어. 그러니까 쭉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 중심으로 정리해는 기억이나 망각 이런 건 됐어. 그쪽은 뭐 크게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요거 중심으로 보면 돼. 자, 교재 봐봐. 이제 교재 피자. 209페이지 피면 기억은 스미 의미 두지 말라 그랬지? 망각도 스미 의미 두지 말라 그랬지? 뒷장 넘겨. 212페이지에 학습의 전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 당장 표시해야지. 거기 별표 3개 돼 있잖아. 그리고 전이의 조건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자, 3번 줄 쳐봐. 3번에 무슨 전이가 있어? 긍정적, 부정적 전이, 오른쪽 수평적, 수직적인 전이. 그만 얘기했지? 그거 줄쳐서 잘 챙겨주고. 자, 전이론에 무슨 설이 있어? 형식도야설, 두 번째 동일요소설, 세 번째 일반화설, 뒤에 형태이조설, 상황, 학습이론, 그치? 그 다음에 메타인지이론, 전이에 관한 거, 그치? 그 됐어? 그 다음에 밑에 전이 미치는 이런 건 됐어? 필요 없어. 자, 215페이지로 와봐. 212 연습이라고 돼 있지 않니? 의미 두지 마. 응?
자, 뒷장 쭉 넘겨. 218페이지 8. 문제 해결. 역시 의무되지만, 이런 거는 어차피, 그치?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의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생각이 있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넘어가도 돼. 자, 뒷장 넘겨봐. 220페이지. 이제 동기이론이 나오지, 그치? 지금 학습이론 했잖아. 이 동기이론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습, 공부를 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에 대해 또 막 연구한 게 동기이론들인 거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치? 오늘 배운 건 뭐야? 머리 들고. 인본주의 학습이론하고 구성주의 학습이론. 그치? 요 두 개 중심으로 쫙 하고 전이 이렇게 딱 요거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껴버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동기이론 가지고 설마 또 체계적인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은 수업을 못하겠지. 토요일날이 시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교육학은 휴강을 할게. 너 다음 내일 시험 보러 와야 되잖아. 다음 주에. 그치?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은 수업이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하자. 근데 그 다음 주 수업은 우리 조금 니네가 몇 시까지 올 수, 6시까지 올 수 있나? 최대한 서두르는 게 6시에 해야 되겠구나. 6시에 하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배운 거 복습해. 오케이. 자, 수고들 했습니다.